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끊으시오. 거짓말 같나? 아이,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하, 자네 왔구만.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설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보고서, 잉여맨, 자네가 쓴 게 맞는 건가? 네, 제가 썼는데. 정말, 정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종이 종아리가, 잉여맨, 네가 쓴 게 맞냐고? 문제 있나요? 이 녀석이! 정말 저 네가 쓴 게 맞아? 제가 썼어요. 저 회사 잘리는 건가? 이 녀석이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어. 저 보고서를 보고 아주 감명이 깊었다며 눈물이 줄줄 흘렀어. 자네 이제 저 정도의 보고서를 쓸 정도라면 승진을 해도 될 정도. 정말요? 그래, 오늘부터 자네는 승진이라네. 감사합니다. 아유, 회사 사람들, 저 승진했어요. 아유, 임대리. 아니, 임 차장님. 아유,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거 춤이 절로 나오는구만. 내가 승진이라니, 내가 승진이라니. 아유, 축하드려요. 아, 너무 잘됐다. 배달왔습니다. 에? 누구야? 아, 뭐야?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페페로니에 버섯 듬뿍, 치즈 크러스트까지 피자에 기름기 잘잘 흐르는 저희 맛있는 피자 결제해주세요. 아이, 주사원. 네? 자네가 점심시간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회사에 음식 시켜 먹기 돼있나? 자네가 시켰지? 아유, 안되죠 안되죠. 아니 저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거짓말 치지마, 이 개념 없는 자식. 저 아니라니까요. 그래? 저 안 시켰어요. 네. 저기 배달원 씨. 네, 결제해주세요. 저희는 아무도 안 시켰다는데요. 네? 주소가 여기 맞는데. 아이, 빨리 32,000원 결제해주세요. 바쁘단 말이에요. 아니, 저희 회사는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안 된다고요. 저희는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네? 아이, 나 사장님한테 혼나는데? 어? 안 돼, 빨리 결제해줘요! 아니,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저희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피자 배달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빨리 돈 내달라고! 결론자! 아파! 에이, 당신들, 두고 봅시다! 에이, 가라, 가! 가, 가! 아니, 이상한 피자 배달원이 와가지고 낭패를 부리니까 내가 혼 좀 내줬다. 아유, 멋있으십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실 겁니까? 아, 좋지. 오늘 승진 기념으로 한잔 하자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잉 차장님 승진 정말 축하드려요. 아, 시원하다. 아유, 맥주 마시죠. 잉 차장님 승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혹시 잉 차장님처럼 저도 빨리 승진하고 싶은데 혹시 비법 같은 거 없습니까? 비법? 아예 그런 게 있겠나. 그냥 나처럼 열심히 하고 천재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지. 너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너무 멍청하고 무능하잖아. 그리고 지잡대고 말이야. 나는 너무 천재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금방 나를 알아보신 거지. 그럼 뭐 술도 다 마셨겠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야, 일도 못하고 술도 못하는 지잡자 쥐늑대 녀석. 아, 이모, 저 술 한 잔 더 주세요. 시원한 맥주. 인생은 돌고 돌아, 인생은 외로운 법.
아, 오늘 술을 혼자서 거하게 마셨더니 아, 좀 취하는구만. 어, 이 사람 뭐야? 한 번만 주세요. 아이, 귀찮게 굴지 마셔. 아이씨, 그냥 가야겠네. 한 번만 치가 어디 있어? 한 번만 주세요. 어디 손을 대, 이 거지가! 아, 이 녀석이 진짜. 저로 가시오. 어? 아, 이 녀석아. 어? 이 길거리도 자는 거지 주제에 어디서 구걸을 하고. 이 녀석이. 아이씨. 아, 진짜. 가야겠다. 이제 저렇게 그 살다가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말 거야. 아이씨, 진짜 재수가 없구만. 아이, 기분 잡쳤네, 거지 때문에. 하지만 오늘 승진 날이니까, 어? 그래도 내가 참아야겠지. 아이, 오늘 와이프랑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져볼까나? 아, 휴대폰 어딨어? 아, 뭐야? 아이,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왔나?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어, 저기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네. 오늘은 이걸로 전화를 걸어야겠구만. 아, 여보! 아유,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나. 어. 나 휴대폰을 잊어먹었는데. 아이. 뭐? 아이, 그게 휴대폰을 잊어먹어? 아이, 그게 어? 문제가 아니야. 나 오늘 승진했어, 여보. 정말? 너무 잘했어, 여보. 고생했어. 나 지금 집에 한 20분이면 도착하니까. 어, 맛있는 어 술이랑 안주 좀 부탁해. 알겠지? 아이, 그럼. 승진했다는데 뭔들 못해. 이따 봐. 알았어. 뚝. 아,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구만. 이제 집에 가볼까나. 어? 아니, 뭐야? 아니, 공중전화 박스에서 왜 전화가 와? 여보세요? 지금 천단을 지트주준 만원경에 달린 궁상 구경 보테이션 라이플로 너를 쳐다보고 있다. 아이, 이게 무슨 장난 전화야? 하이,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끊으시오. 거짓말 같나? 어? 당신 미쳤어? 지금부터 전화를 끊으면 넌 죽는 거야. 당신 바라는 게 뭐야? 넌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 승진 하나 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았나? 아니에요. 아, 난 단지 승진해서 아, 기뻤던 것 뿐이라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네 모습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겠어. 아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 돈인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봐야겠고. 아이, 도대체 누구야? 씨. 도대체 누구세요? 난 너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지. 어? 설마 오늘? 그렇다. 혹시 페페로니 피자 그 아저씨 맞죠? 아, 정말 미안해요. 아, 사실 저 진짜 피자 좋아하는데 아, 지금이라도 시켜 먹어야겠다. 아, 저 진짜 피자 좋아하거든요. 아니다. 피자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아이, 그럼 도대체 누구야? 넌 남에게 너무 못된 짓만 하였어. 알겠다. 야, 피자 아저씨 아니면은 설마. 아, 너 지사원이지? 어, 지사원. 아야, 지사원. 아,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다. 내가 아까 지잡대라고 놀려서 그렇지. 아, 그건 본심이 아니었어, 지사원. 아, 정말 미안해. 아니다. 지사원 나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 노숙자 아저씨? 아저씨! 아 죄송해요. 아저씨가 너무 더러워 보여서 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돈 다 드릴게요. 편안한 오늘 호텔에서 묵으세요. 죄송해요. 아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피자 아저씨도 아니고 취사원도 아니라고? 아이 그럼 누군데요? 잘 생각해봐라. 오늘이라고? 너무 재밌잖아. 역시 롤이야. 야야.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컴퓨터 게임하고 있네.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빠 제발 컴퓨터는. 자, 잘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야? 아빠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혹시 너 리아니? 너 리아 맞지? 들켰다. 이 녀석이 아빠한테 이런 장난을 쳐? 야 너 총은 어디서 났어? 아 나 진짜 나 완전 겁먹었잖아.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치니? 아 진짜. 야 아빠 전화 끊는다. 아빠 전화 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 얘가 이런 장난을 쳐. 아빠 공중전화 박스 나갈 거야. 아 진짜 이런 장난을 아빠, 쳐. 아빠 분명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응? 아!